오늘의 뉴스9입니다. 지난해 산업생산이 0.8% 감소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월 달 생산 소비 지수 등이 증가했다며 회복의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년 전 정은호 게이트 당시 영장 기록을 법원 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3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 탄핵을 지도부도 반대했지만 민주당 친문 초선 의원들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부산 계신 분들이 조중동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민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북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